따라 맞춰보세요. 누가 수컷, 누가 암컷일까요? 어? 뿔끝이 조금 다른가? 맞아. 뿔끝이 벗겨져 있는 것이 수컷, 뿔끝이 털로 덮여 있는 것이 암컷이야. 그럼 수컷끼리는 새끼일 때부터 뿔에 털이 없는 거야? 수컷도 새끼일 때는 뿔이 털에 덮여 있어. 근데 수컷들이 다 자라면 대장을 뽑는 힘겨루기를 하거든. 나 묵힘 진짜 세다. 내가 더 세거든. 한판 붙자. 이렇게 목을 감거나 뿔로 싸우게 되면 털이 달아 없어지고 살갗이 점점 벗겨지지. 내가 졌다. 누가 수컷, 누가 암컷일까요? 엄니 굵기가 다른 것 같은데? 맞아, 엄니가 굵은 것이 수컷, 엄니가 다른 것이 암컷이야. 코끼리의 엄니는 앞니가 크고 날카롭게 자라는 것인데, 아프리카 코끼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지. 엄니로 마른 강바닥을 파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하고, 와, 물이 나! 다른 동물들과 싸우는 모기가 되기도 하고, 내 엄니 맛 좀 봐라! 또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수컷끼리 싸울 때 엄니를 쓰기도 하지. 사랑은 차지하는 거야. 알아맞혀보세요. 누가 수컷, 누가 암컷일까요? 와, 공작새 엉덩이 깃털이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구나. 와, 되게 이쁘다. 네가 암컷 맞지? 맞지?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거든. 공작새는 엉덩이 깃털이 긴 것이 수컷, 짧은 것이 암컷이야. 뭐? 수컷의 깃털이 더 예쁘고 화려하다고? 수컷 공작새 엉덩이의 긴 깃털은 위 꼬리 덮깃이라고 해요. 꽁지깃을 세우면 위 꼬리 덮깃이 부채처럼 펼쳐지며 많은 눈알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암컷에게 일부러 보이며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암컷 공작새는 위 꼬리 덮깃이 없나요? 네, 공작새 암컷은 위 꼬리 덮깃이 없고 엉덩이의 깃털이 짧아요. 몸 색깔도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화려하답니다. 동물들 중에는 겉모습만 봐도 암컷, 수컷을 알 수 있는 동물이 있고, 또 호랑이나 돼지처럼 몸의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암컷, 수컷을 알기도 해요. 수컷과 암컷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되면 가족을 이루고 새끼를 키우며 살아가는 동물들의 세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답니다.